네, 다음은요.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의 새로운 커플 탄생 소식입니다. 새 드라마 러브 인 레시피로 복귀를 준비 중인 최연아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상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모 씨입니다. 신 씨는 아이돌 그룹부터 연기자들까지 키워낸 유명 제작자인데요. 가수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무명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는데요. 아직까지 소속사에서는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순신아. 많이 기다렸지? 미안하다. 아니에요. 지금 어디세요? 내가 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은데. 그래요? 잘 됐다. 그러면 그냥 다음에 봬요. 저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킬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.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. 네. 그럼 나중에 또 통화해요. 언니,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?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. 좋겠다. 축하해, 하나 씨. 어떻게 그렇게 깜찍같이 생겼어? 응?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아, 뭐야. 왜들 그래요. 놀리지 마세요. 예. 신 대표 그 사람 그 먼 섬까지 왜 왔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연아 너 만나러 온 거였구나? 어? 아, 선생님. 울리지 마세요. 신 대표님 축하드려요. 오, 신아. 두 분 그럼 결혼 언제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 아니라니까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에이, 좋으면서. 준호 씨, 잠깐 얘기 좀 해. 야야, 신 대표님 그렇게 안 맞는데 사람 참 우스운 데가 있네. 나는 너한테 찝쩍대길래 혹시 너 좋아하나 그랬다? 아우,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그렇잖아. 맨날 네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고 네 스케줄 다 직접 챙기고. 근데 누가 그런 오해를 안 해? 그거야. 내가 잘 못 해낼까 봐 그런 거지. 아휴, 하여간 남녀 사이에 일은 알 수가 없어요, 알 수가. 그 사람 예전에 최연아한테 차였었다며? 둘이 다시 시작한 거네 그럼? 연습하고 나온 길이야? 네. 저기 우리 차 한잔하러 갈까? 아니요. 촬영하러 가야 돼요. 아, 그래? 그럼 또 봬요. 아, 맞다. 순신아. 언니 결혼한다며.
대표님도 곧 결혼하시겠네요. 뭐? 축하해요. 야, 그거 아니야. 그거 그 기사 완전 오보야. 아니라고. 너 설마 그거 믿는 거 아니지? 아, 괜찮아요. 잘 어울리고 좋지만 뭘 그래요. 아니야, 아니라니까. 바빠서 그만 가볼게요. 도망치지 말고 네 마음 솔직하게 말해.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용기 내서 고백해버려. 그래야 나중에 여한이 없지. 나 바빠. 회사 들어가 봐야 돼. 할 얘기가 뭐야? 뭐가 그렇게 바빠? 잠깐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? 그게 할 얘기야? 너 왜 아직도 해명기사 안 냈어? 네 쪽에서 공식 입장을 안 밝히니까 일이 점점 커지기만 하잖아. 준호 씨,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? 나하고 스캔들 기사 난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야? 내일이라도 당장 기자 만나서 입장 밝히고 정정 기사 내.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. 그 기사 내가 터뜨렸어. 뭐? 나 그렇게 해서라도 준호 씨 붙잡고 싶었어. 준호 씨 예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.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? 나한테도 기회 줄 수 없는 거니? 나한테도 한 번쯤 기회 줄 수 있는 거잖아. 준실아! 이순신! 대표님. 너 어디 가는 길이야? 연습... 아니... 에, 집에 가는 길이에요. 그래? 너 아까 연습실 앞 연습실 가는 길 아니었어? 같이 가자. 내가 너 기타 연습하는 거 내가 봐줄게. 아, 저번에 보니까 너 기타 코드 막 틀리고 그러더라. 내가 개인 교습 해줄게. 같이 들어가자. 대표님. 왜? 나한테 잘해주지 마요.
뭐?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요. 헷갈리니까. 무슨 말이야 그게? 뭐가 헷갈려? 좋아하니까요. 좋아하니까 헷갈린다고요. 헷갈리고 속상하다고요. 혹시라도 내 마음을 들킬지도 몰라. 조금은 차가웠던 나였죠. But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저만 가는 내 맘 볼 순 없어. 뭐야 그게 뭐가 헷갈려. 얼마나 더 보여줘야 알아. 어? 내 마음을 얼마나 더. 순신아 이제 용기 내 한 발 다가가고 봐.